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스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나도 궁금하거든. 자,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들 인스타 피드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네, 고래아님이세요. 어, 요런 것도 하시네. 따라하기 쉬운 코트 코드 뭐인지. 취직하실래요? 빨간 장갑이 있어. 컬러가 힘드신 분들은 요렇게 액세서리로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도 추천해요. 어머야, 어머야. 여러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안경을 끼면 지적해 보여.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베스트 샷입니다. 어, 제 스타일이에요. 다음은 마름질님. 어머나, 키가 194! 194! 자, 다음 분은 망고땡님. 요청한 게 있네요. 무채색을 올리다 보니 올리는 룩이 항상 심심해서 룩마다 어떤 포인트를 주면 좋을지 액세서리나 모자 등등들을 얻고 싶어요. 어디 보자. 요렇게 가시면 돼요. 포즈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 GD? 우리 망고땡님도 유쾌하신 분이죠. 다음 분은 데일리우 무갱님이세요. 아우, 인스타 나보다 잘하시는데? 다음 분, 혹시님이세요. 저도 인스타 피드 감성지게 꾸미고 싶은데 아무거나 올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피드 되게 감성인 것 같은데 혹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경을 다양하게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보다 이뻐.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 어머, 언니! 다음 분은 한현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 신청을 주시면서 686일간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일 첫 번째 사진인데요. 자, 슬림핏 바지 갖다 버려. 확실히 루즈한 바지를 입었을 때 조금 더. 야, 아니네, 이것도 잘 어울리시네. 방금. 차라리 스키니진 약간 입생로랑 바이브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갖다 버려. 차라리 이렇게 살짝의 곱창진 느낌의 데님류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액주님 안녕하세요. 언니, 어머, 너무 이쁘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무슨 CF 한 장면 같아요. 저 위에 햇빛이 따사로우게 내리쬐는데 카메라에 그게 굴곡이 져가지고 이런 디테일도 잡혔고. 인생샷이다, 너무 이쁘다. 끝이 않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약간 아, 멋있는 척 하는 액주님보다는 웃는 게 훨씬 이뻐요. 웃는 게. 난 저렇게 웃으면 애들이 무섭다던데. 다음 분은 추유님이세요. 자, 데일리룩. 아, 잠깐만, 뭐야? 나 안 볼래. 나 안 볼래. 컷! 다음 분은 민트초코 최애님이십니다. 어디 봅시다. 혹시 이분도 설마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죠? 아니겠지? 컷! 공격 중지! 우리 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분의 피드를 봤을 때 이런 샷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게 진짜 만족스럽네요. 추천드리는 건 요 자세로 찍으실 때 이렇게 쩍벌을 하지 마시고 요 자세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맞네. 어디 갔어 아까 그거? 화장실 포즈. 아, 변기에 앉아있네. 아, 나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그렇게 어떻게 변기남으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아, 나 몰라. 자, 다음 분은 보기만 해도 바로 알아요. 필콩님이세요. 아이쿠야. 와. 알았어. 이거 망했어. 이거 피드백 못해. 마지막 분은 완도 토토로님이세요. 아, 데일리룩 피드가 아니네요?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 아, 미쳤다. 아, 군침이 싹. 아, 바나나 익히면 맛있지. 바나나 익히면 진짜 맛있지. 와. 진짜 이거 들고 뜯어먹고 싶다. 와, 나 유린기 진짜 좋아하는데. 아, 맛있겠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피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신청해주세요. 저 팔로우 해놨다가 따라가야겠네요. 잠시만요. 오, 팔로우 갑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의 피드를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이렇게 염탐할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사진 그득한 방송이었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 인스타 탐방을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걸 라이브로 하고 있어.